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 어제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9,400달러 선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 캐시,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짙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켜진 암호화폐 시장. 자, 비트코인 분위기보다는 알트코인 분위기가 더 좋은 상태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1.76%, 이더리움 3%, 비트코인 캐시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만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바이낸스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낙폭을 조금 키웠다가 다시 낙폭을 축소하면서 회복하는 흐름 바이낸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18% 하락한 9,428달러 선 정도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중 9,072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9,400달러 선 기록하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 시가총액 2,522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7.5%입니다. 10위권 내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 연출되고요. 20위까지 조금 넘어가 보면 모네로를 비롯해서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상승률도 하락률도 그다지 크지 않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 정도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BKEX, P2P, BTB, L뱅크가 3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도 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41위의 빗썸 그리고 49위의 업비트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국내 시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빗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빗썸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접속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업비트부터 확인을 하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1093만 6천원 기록 중입니다. 1%가량 오르고 있고요. 리플 2.33%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 급등세, 트론도 9%가량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 비트코인 골드 5% 상승하고 있고요. 크립토닷컴이 10%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타퓨엘도 3%가량 오르고요. 네, 세타 토큰도 1.72% 상승 중이네요. 자, 아무래도 빗썸은 시세를 조금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빗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코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코인마켓캡에서 제가 일부러 짚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따로 전해드리려고요. 44위의 노아코인이 1460%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아주 눈에 띄는 상승세, 1500%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번에 시가총액 43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1억 4천만 달러까지 급증한 상태인데요. 뚜렷한 이유는 없다라는 코인스피커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좀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노아코인은 2016년 노아재단에 의해서 출시가 됐고요. 필리핀과 일본 시장에서 기업 간 결제, B2B 결제, 그리고 B2C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1000% 정도의 상승세가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상승세잖아요. 네,
물론 꾸준하고 점진적인 상승은 좋지만 1000% 상승은 이례적인 만큼 전해드렸고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이 11월 한 달 동안 최고 4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시 올시비치라는 트레이더는 SNS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11월 $260까지 올라서 알트코인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크립토 컴페어의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4시간 동안 3% 가까이 올랐고 한 달 동안 10.6%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으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를 조금 띄워주면서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약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이 중국 시 주석의 발언 외에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 소비자용 결제 앱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이더리움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적지 않는가 그런 걸 지적을 했고요. 이더리움으로서는 CFTC 위원장이 내년 이더리움 선물 출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일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블록미디어의 보도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암호화폐 마켓을 개편을 하면서 독자적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비트렉스와 연동을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마켓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새 마켓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을 공지를 하고 25일부터 비트코인과 USDT 마켓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이더리움 마켓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마켓 유동성이 낮았고 이더리움 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들이 다른 마켓에서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단 개편을 하면서 비트렉스와의 제휴는 중단하는 수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이 분권형 앱 DApp스토어 블록체인 키스토어의 트론 지원을 통합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SDC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삼성 개발자 포럼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네, 관련해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트론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드리면 이 SDK를 발표를 하면서 트론이 통합이 됐다. 사실 트론이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공개되지 않은 협력 관계를 공개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삼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SDK는 보안 강화 그리고 모바일 호환 디앱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고 새로운 트론 통합은 TRC10 또는 20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토큰용 API 그리고 트론 기반 디앱에 거의 10억에 달하는 삼성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짚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이번 제휴가 수십억 고객에게 트론 디앱을 폭넓게 보급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론 오늘 가격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트론 네, 6%가량 오르고 이번 주 분위기 상당히 좋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아니죠. 네, CME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네, 2% 넘게 오르면서 9,535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과도 차이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와 시황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